오, 사람 왔어. 오, 오. 뒤질라고. 마, 자신 있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능쟁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포트나이트. 아, 포트나이트에서 이제 원래 있던 게임 모드는 뭐였죠? 디펜스 게임, Save the World 디펜스 게임이었는데 배틀로얄 모드가 새로 생겼어요. 이게 이제 배틀그라운드, 뭐 하이즈 같은 그런 비슷한 모드로 새로 생겨가지고 이걸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오, 대기실은 이거 평지네. 오, 뭐야? 오! 옹! 아오! 이게 달리면서 가야 되구나. 어, 아, 여기는 뭐 부수게 돼 있네. 아, 이것도 안 부셔지네? 원래 다 부셔지는데? 대기실에는 안 부셔지게 만들었나봐요. 아, 뭐야. 못 부수면 건물을 못 짓잖아.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제, 어? 놀라고 했는데. 나도 할래, 나도.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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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도 100명이네요. 99명 찼는데 게임 시작하네.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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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늘을 나름 버스. 우측 상단에 맵이 있고 그 아래에 이제 시간하고 남은 임원넌 수 그리고 그 옆이 킬 같네요. 일단은 맵은 뭐 그냥 섬이라는 점만 비슷하고 나머지 맵 구조 자체는 좀 다르네요. 많이 대도시에 떨어지면 사람 엄청 많을 것 같아. 생각보다 근데 파밍할 곳이 별로 없다. 대도시를 제외하고 작은 마을들이 별로 없네요. 오, 자기장 1분밖에 안 돼? Storm forming in 1 minute. 아니 너무 늦게 내려간다. 이거 W 눌려서 앞으로 해도 내려가는 속도가 엄청 느리네요. 기울이기가 너무 답답한데? 너무 내려가고 싶어! 나무도 파밍으로 되네. 붕대. 사냐. 무기가 있을 텐데. 꺼져. 집을 다 부셔버려. 파밍할 게 없다면 집을 부셔버린다. 아, 자기장은 3분 남았네요. 오, 뭔가 성스러운 소리가 나는데? 아씨, 무기가 없냐? 여기 왜 뭐 있는 것 같은데? 어? 저거 어떻게 올라가지? 계단. 오, 사람 왔어. 오, 오! 뒤질라고. 마, 자신 있나? 헷. 헷. 어이, 뭐야. 하나밖에. 아, 이거. 뭐야, 이거 75%까지. 아, 여기도 75% 이상 못 채워요? 재료? 아, 이건 너무했다. 이건 너무했다. 오이씨, 수류탄은 뭐 그것도 없네. 그냥 얍! 하고 던지네. 역시 캐주얼한 게임답게
일단은 1킬. 사람 벌써 반 이상 줄었네요. 정저준은 없네요. 스나이퍼 라이플만 정저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나머지 총들은 그냥 지향사격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에 등급이 있네요. 오, 등급이 있네. 그냥 무기가 있고 등급별로도 다를 것 같은데 한번 볼까? 어, 무기 레벨 딜이 다르네. 장전 시간도 다르고 임팩트도 더 크네. 레벨이 높을수록. 어, 이건 버리면 되네 그냥. 예, 순서대로 파란색? 그러니까 회색? 초록색, 파란색 순서대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노멀, 그리고 커먼, 그리고 레어. 그 다음 등급도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있지 않을까 싶네요. 방어근 없나? 여기는? 오, 신성한 소리다. 오, 오, 고급 상자. 오, 뭐야? 가방 뿔이라서 떨어졌다. X. 오, 고급 상자는 100% 다 채울 수 있는 것 같네요. 붕대는 75%까지만 채울 수 있고. 일단 자기장 안으로 들어갑시다. 자기장 온다. 오, 여기도 성스러운 소리가? 오. 뭐지 이건? 오, sorry. 드링크인가 보네. 오, 드링크네. 실드가 생기네요. 체력바 위에 보니까 실드네, 실드 이번에. 근데 게이지가 주는 것 같진 않습니다. 포션 같은 거 먹으면 이제 실드가 생겨서 저게 방어구 역할을 하는 것 같네요. 어, 저거 사람 아니야? 사람이다. 근데 이거 못 맞출 것 같은데? 어이씨. 저기 자기장 라인 안이 아닐 텐데. 오, 멀다. 다른 애들 없나? 정조준이 없어가지고 장거리를 스나가 아니면 찾기가 힘든 것 같네요. 와, 명중률 극혐인데. 앉아! 오, 잡았다. 장거리 교전이 확실히 정조준이 되는 스나가 월등하게 좋을 것 같네요. AR 종류는 정조준이 안되니까. 와, 1분 10초. 근처에 사람 없을라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템을 보면서 가고 싶은데 캐파밍 같은 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초록색 템 엄청 많네. 가방이 없어. 샷건, AR. 초록색 템들은 다 똑같은 건가? 한번 봐야겠다. 다. 아, 초록색 템들 사이에선 차이가 없네요 전혀. 오토 샷건이 약간 사이가 같은 거고 펌프 샷건이 우리 S1897 같은. 많이 가야 되는데. 안 돼! 자기장 온다! 벌써 17명 밖에 안 남았어. 와, 자기장 개멀어. 파밍 너무 오래 했어. 리소스를 많이 모았어요. 나무가 247까지 모아서 건물 좀 지어가지고 방어하는 데 쓸 수 있겠는데. 우리 무기 빼고 달리는 건 없나? 무기를 바꿔도 별로 속도가 딱히 달라지는 것 같진 않네요. 여기는. 아, 소리 진짜 무섭다. 아, 스톰. 원 달리고 있어. 와, 안에서 밖에 시야가 아예 안 보이네. 완전 블러 처리되네요. 와, 진짜 너무 아프다. 어, 이제 20까지인다. 어우. 예, 첫 번째 자기장이 멈추면 그때 1씩, 두 번째 자기장이 멈추면 그때부터 2씩,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자기장이 3씩, 뭐 그런 식. 발 앞에 저기 있다. 아,
왜 제발. 좀 빨자. 저기 저기 있다. 저기 말고 여기 근처에서 총 아까 쐈는데. 저기 간다. 1분밖에 안 남았어? 여기 누가 디펜스 하고 있었네? 건물 지어가지고 죽었는가 보다. 디펜스 하다가 빨리 가야 돼. 시간 쪽 엄청 짧아. 오 언덕이 저긴 듯. 오 그렇네. 나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언덕 위에도 있다. 스나 같은데 저거? 스나네. 배율 달려있네. 으! 오! 가야 돼. 온다. 아! 구등. 카하. 어, 이 사람 시야를 볼 수 있다. 얘 죽겠다. 스나이 죽겠다. 내 파밍하다 죽는다. 얘 죽는다. 죽는다. 오. 오, 파밍 그냥 후두두두둑 하네. 죽겠는데? 오, 오. 저 스나 진짜 못 쏜다. 아, 이것도 재밌는데? 내가 죽인 사람을 구경할 수 있는. 아니 내가 죽인 사람의 날 죽인 사람을 구경할 수 있는. 이 사람 1등 하는지 한번 볼까? 그럼 이 사람 죽인 사람도 그 다음에 계속 따라다닐 수 있는 건가? 관전? 이 관전을 이동을 못하네요. 내가 죽인 사람만 계속 볼 수 있는 게 일단은. 얘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쟤 스나 진짜 못 쏜다. 여기도 탄속이란 게 있는 건가?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오 저기 있다. 여섯 명 남았다. 저 봤다. 쟤도 봤다. 저 있네 스나. 두 대. 무빙 봐. 오 이것도 무섭다. 역시 혼자 하면 무서워. 저기 있다. 아! 스나 안 들고 있다 쟤. 오. 오. 오 샷건. 왼쪽에 발소리 아니야? 아닌가? 어, 건물 짓는다. 오호 방어 건물 짓는다. 포트나이트는 저렇게 주변에 방어할 건물이 없어도 재료가 있으면 저렇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로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막는 시설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아요. 제 샷건이 있어가지고 이거 될라나? 수류탄? 오 예! 오 좋아. 30초 남았고 1대1이네요 아 일부러 하나씩 만드는 거구나. 1대1이니까 어디서 쏠지 모르니까. 또 재료도 많고. 근데 이 건물 만드는 거 약간 딜레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니까 내가 오 지금 보라색 아이템이 엄청 좋아 보인다. 아 스나이퍼네. 스나이퍼 죽었네. 근처에 있다 그러면. 이거 어딘가 있다. 와
보라색 진짜 개좋아 보여. 저거 아니야? 저 뒤에, 어, 저 뒤에 보인다. 저 나무 뒤에. 오, 나무 뒤에 무기 보였어. 내가 본 게 정확해. 스나이퍼. 아! 와! 얘도 반스단가 뭔가? 오, 스쿠브 달려 있어. 오, 잘한다 애들. 어, 재밌네요. 이게 개발사가 에픽 게임즈, 그러니까 얼리얼 엔진 만든 개발사에서 만든 게임이기 때문에 뭐 그 엔진으로 만들었으니까 최적화는 지금 출시된지 얼마 안 됐는데도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프레임이 굉장히 잘 나오는 거 보니까 또 꾸준히 해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